오늘은 눈이 밖에는 눈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 돼지 등뼈를 사다가 저기 묵은지 등뼈 찌개를 끓였어요. 근데 이제 이 등뼈를나 순댓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 싫어하고 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그런 우리 뭐 가족들이 자꾸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할수 없이 샀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게 돼지 등뼈가 칼슘이나 철분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엽산도 있고 또 이제 비타민 B1 뭐 B가 풍부하고 아주 좋은 그 영양 덩어리예요. 건강이 좋은 이 겨울철에 먹으면 굉장히 맛도 기가 막히네요. 보니까 묵은지 넣고 생강 마늘 듬뿍 넣고 푹저 핏물 뺀걸 했더니 엄청 깊은 맛이 나고 마지막에 참치 액젓을 좀 간하고 된장을 한 숟갈 풀고 묵은지가 아주 모든 잡내를 다 잡아주고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요. 이제 앞으로는 이 돼지 등뼈를 자주 애용해야 되겠어요. 또 뼈는 개들이 좋아하니까. 또 칼슘도 뼈에 많이 들어있어서 개들도 이 고기 뼈 갈비뼈나 이런 거 주면 칼슘이 좋죠.